지난 1995년 동두천 지행동에 착공된 동두천 재생병원은 이듬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동두천 재생병원이 13일 재착공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기 북부 군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경자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직장인이나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연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1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전곡리 유적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50개 농가가 참여해 연천의 각종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 뉴스입니다. 지난 1995년 동두천 지행동에 착공된 동두천 재생병원. 착공 이듬해 병원 건립을 추진한 대순 진리회 대표가 사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병원 건물이 20년 넘게 방치되자 동두천시는 올해 말까지 병원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는데요. 결국 병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이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난 1999년 갑작스레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을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은 현재 건물 외관과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물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곧장 내부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 건립이 완료되면 1,500여 병상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됩니다. 병원 재착공을 가장 반기는 건 동두천시입니다. 병원이 문을 열면 하루 2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종합병원 하나 없는 동두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재생병원이 개원될 때까지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위한 TF팀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 건립이 다시 추진됐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의대를 추진하고 이렇게 증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증원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의사 수급하기가 참 어렵고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의료재단 측은 앞으로 2~3년 후 병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는 인근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면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영북면 무남 사거리에서부터 이동면 여우곡의 정상까지 약 15km의 차단 울타리 구간에 넝쿨을 제거하고 멧돼지 기피제 300kg을 살포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방작업을 통해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경기 북부 분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최경자 의원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북부 분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제348회 정례회에서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신 바 있는데 이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서울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의 행정 편의성 증진을 위해 경기도를 분도해야 한다는 논의가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늘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의 담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이렇게 담론으로만 머물렀던 큰 이유는 경기도의 수장인 도지사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분도에 대해 적극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 축소에 미온적이니 경기도청 역시 적극 나설 필요가 없었고 해당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니 국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분도에 대한 논의가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은 대안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한 유불리만으로 접근했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상설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세부 지표들을 모두 조사해서 분석해보고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인지 도민 의견의 거대 공론장으로 운영해보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권정선 의원이 분도로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됐다며 경기도가 4분 5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정선 의원님의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귀담아 들었고 또 오해 없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실 권정선 의원님은 분도론에 대해 잘못됐다거나 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권정선 의원님의 발언 요지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 밀실이 아닌 전담기구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제 생각의 뜻을 같이 해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오히려 권정선 의원님의 취지를 마치 분도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 입장도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분도를 한다고 해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기 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분도가 될 경우 재정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분도를 반대하는 쪽에서 자기적인 통계를 꺼내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경기 북부의 인구는 전라남북도를 합한 인구보다도 많고 경기도 다음으로 제일 크다는 경남보다도 인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도가 당장 이루어져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광역자치단체 규모인데 경기 북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도민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오랜 관행상 경기도는 하나였으므로 인구 1,400만 명을 넘어도 그냥 하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지사 재임 기간 중에 분도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끝으로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경기 북부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당사자이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쉽게 이해하시도록 분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의 제1의 도시는 고양시입니다. 제2의 도시는 남양주시이고 제3의 도시가 의정부입니다. 만약 경기 북도가 독립된 행정기관이었다면 경기 북도청에서는 세 도시를 유기적으로 묶어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시각에서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세 도시는 단지 3위 도시, 고양, 7위 도시, 남양주 14위 도시, 의정부로만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 배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모두 후순위일 수밖에 없고 행정력도 지리적으로 계속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 주민들은 분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은 인구 수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민인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자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한 직장인이나 휴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4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연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곡리 유적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콩과 율무, 사과와 인삼 등 각종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기 위해 세시봉 공연이 열리며 농특산물 5만 원 이상을 구매한 시민에게 관람 텐트가 배정됩니다.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율무 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 농특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연천 농산물들이 채소서부터 곡물까지 전체적으로 다 출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많거든요. 또 쌉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우리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상생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농산물로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IT 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한국 IT 서비스 학회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경기도는 세 가지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대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분석 등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IT 서비스 학회 학술 대회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논의의 장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새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과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K서비스. 11일 하루 동안 열렸고 경기도의 첫 사례 발표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총 3가지의 대표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이 시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에 대한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아 큰 관심을 샀습니다. 실제 분석을 해본 결과 소상공인이 존재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비율이 거의 80%에 가깝게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3억 미만이나 5억 미만의 소상공인 중심으로 많은 소비들이 이뤄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기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추진 정책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 데이터 배당과 공공 배달 앱 등의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독점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경쟁의 유도, 그다음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후생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도민이 살기 좋은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디지털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화 정책. 사람이나 컴퓨터가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 개방 원칙 등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복지, 채용, 계약, 그리고 교육 등 도민들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데이터들을 단계적으로 DB로 구축하고 개방해서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발표와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됐고 관련 영상은 유튜브 경기 데이터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김의겸 전 경기도 행정일부지사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이용철 현 행정2부지사가 취임합니다. 이용철 신임 행정일부지사는 연천군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16일부터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7일 마감 예정이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서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사용하면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행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